나는 사과가 된 민토. 나는 사과가 된 깡토. 이따가 무시무시한 인간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올 거야.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아, 아니 이거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칼? 사과를 잘라먹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민토야? 인간들이 이걸로 우리를 많이 잘라서 먹었지. 무시무시한 칼을 피해서 가자. 이 친구는 뭐야, 당근 같은데 왜 이렇게 검해졌지? 어? 너 왜 이렇게 검해? 뭐야, 잠깐 맛있는 식빵이 있다. 식빵이다. 식빵을 먹자. 점프야. 점프. 와. 일반 빵. 자, 그럼 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볼까? 냉장고 열자. 냉장고에 사과 말고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 우와. 그녀는 당근 주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당근이 주스가 되기 싫나 봐. 그리고 오렌지도 있어. 머리 위에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잎이 있습니다. 와, 헤어스타일이 귀엽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얻은 일반 빵. 그는 버터 또는 잼이 그의 위에 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이, 식빵 위에 잼을 발라야 맛있는데. 일단 빵으로 변신해볼까? 짜잔. 일어나 있기가 힘들어. 민토야, 민빵. 병빵. 얼굴도 걷기가, 빵처럼 생겼다. 걷기가 힘들어요. 걷기가 힘들다. 오. 잠깐 얘들아, 프라이팬은 우리가 쓰면 안 될까? 우리는 맛있는 빵이 돼야 된다고. 저리 비켜. 야, 이 사과 녀석들. 비키란 말이야. 저리 비키지 못해. 아,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단단해. 비켜. 민토야. 차례를 기다려야 되나? 뭐야, 경토야, 경빵. 나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글지글. 이거는 사과빵이야. 이렇게 천국으로 갑니다. 식빵의 인생이란 이런 것일까? 점점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되는 것 같아. 잠깐, 이 사과 왜 이래 이거? 사과가 안 돼. 검정색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는 맛있게 되고 있는데 사과는 완전 타버렸잖아. 너희들 괜찮니? 아니, 이 친구들 얼굴도 사라졌어. 경조야, 너도 잠깐만 경빵. 안돼, 나도 지금 잠깐 일어나야겠어. 다행히 타지 않았다. 민트야. 안돼, 경빵. 경빵 어디가 쓰겠네. 경빵 완전 타버렸네. 안돼. 이러면 인간들이 우리를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다행인 건가? 일단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가보자, 경빵. 맞아. 여기 내가 아까 봤는데 여기 냄비에 감자가 있어. 감자. 감자? 여기서 점프 잘하면 돼. 감자. 감자. 경빵, 감자를 어떻게든 얻도록 해. 괜찮아. 좋아. 감자로 한번 변신해보자. 감자인데 왜 이름이 토마토로 되어 있지? 그녀는 싹이 나기 전에 먹기를 희망합니다. 변신. 민감자. 민빵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저 감자예요. 민감자. 아, 여기서 다른 데로 가보자고요. 인간들이 사는 주방은 아주 위험한 곳이야. 빨리 지나가자. 불도 나오고 너무 무섭다고. 이거는 맛있는 뭐지? 커피. 커피? 감자가 된 이후로부터는 커피가 땡기잖아. 민감자. 민감자 떨어졌어. 병감자 내려와봐. 여기 딸기 친구들도 있어. 딸기 맛있겠군. 우리도 이런 딸기로 변신하고 싶은데 딸기를 찾아보자. 어때? 딸기 찾았다. 저쪽에 있다. 어때? 아이, 비켜. 됐다.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딸기로 변신해보자. 자, 스트로베리. 그녀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도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트야, 이거 봐. 와, 엄청 귀여워. 얘가 귀엽다고? 난 되게 예민한 친구야. 건들지 마. 아니, 저리 가. 귀여운 친구들 엄청 많네. 스트로베리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어? 정당. 아이, 좋다. 아이, 진짜. 저리 비켜. 뭐야, 여기 내 자리야. 비켜. 다시 가자 이제. 아차,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나도 내려갈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사는 집은 엄청 크구나. 우와, 엄청 넓어. 거인들이 사는 집을 보는 것 같아. 인간이 나타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외출 중인 것 같습니다.
이태미야! 어 뭐야 이거 버섯이다. 어디? 어 버섯 친구 너 어디 있었어? 버섯 귀엽다. 저 친구 따라가 보자. 아! 점프해서 가. 에고 러러러러. 이러면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도 안 먹겠다. 아, 와 여기 인간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화장실이다. 여기 버섯 친구 저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볼까? 이 친구 움직임이 보통이 아닌데? 여기를 아 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가던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했었어. 아! 진짜 이 친구처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욕조 안에 뭐가 있나 본데? 어?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디 한번 저렇게 가는 것 같아. 오! 점프! 아! 차차! 아니! 어렵네요. 됐다! 어, 경토 완전 잘해. 거기 뭐 있니? 없어요. 아 없어요? 없으면 뭐 볼 게 없는데. 아. 아! 됐다! 그래도 나 됐다! 어 나도 거기서 목욕하면서 놀래! 아! 살려줘 내 몸이! 몸이 막혀! 여기 와봐! 어 그쪽으로 알았어. 되게 천천히 가죠 지금. 민탈기 빨리 와봐요. 어 뭐야 이거 뭐야 블루베리! 블루베리다. 천천히 내려간다. 오 재밌다. 어. 진짜 천천히 수영한다. 오 됐다.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로 한번 변신해볼까? 이거 엄청 쪼꼬매. 쪼꼬미 블루베리 어딨어? 거의 안 보여.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얘는 한번 변신해보자. 그는 한때 열매를 맺은 나무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미태야 살려줘.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어떡해.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이거 봐봐. 어때로 움직여. 어디로 가야 될까? 잠깐 다른 걸로 변신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귀여운 빵으로 다시 변신할래. 난 귤. 아 그럼 난 당근. 오렌지. 난 당근 갑니다. 어들 가자. 야! 아! 대굴. 와 인간이 만든 아주 재밌는 기차가 있다. 칙칙폭포. 기차. 어 저기 안에 뭐 있는데? 저기 안에 뭐 있다고? 어 뭐 안에 있어. 어떻게 먹어요? 어 나 먹어줬어. 슈거 커브. 이따가 일단 해볼게요. 이따가. 다른 거 찾으러 갑시다. 어들. 여기 인간 집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걸? 우리 주인 부자야? 엄청난 부자 같은데 이따가 잡아먹을 거야. 아들! 이 친구는 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지? 친구야! 여기 뭐가 있나?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와!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천천히 걸으려면 F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어, 여기는 천천히 걸어야 돼? 어 여기 천천히. 어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오오오. 안 떨어지게 조심해. 조심히. 아이 자 여기 좀 빨리 걸어도 되겠다. 와 여기는 뭐가 왠지 위에 새로운 친구가 분명 있을 게 분명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기 점프 잘해야 돼요. 와우. 너무 잔인한 광경을 봐버렸어. 여기 보면 딸기 친구가 갇혀져 있어. 자 이렇게 가보자. 아, 차차차. 위로 올라갑시다. 어 저기 뭔가 사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외치지 마세요. 아 제가 먼저 갈게요. 조심. 아 빠른 걸음으로 가야겠다. 어 맛있는 사과 친구인데 색깔이 달라. 애플 사과. 아 애플이 사과 있네. 잠깐 무슨 사과지? 청사과. 안녕 반가워. 그린 애플. 이따가 변신하고 다른 데로 가볼까요? 일단 아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무섭다. 와,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저기 TV 쪽으로 가볼까? 어. 간다. 경토가 무사히 와야 되는데. 떨어졌어. 괜찮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히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빨리.
피자다! 빨리빨리! 피자! 페페로니 피자! 와, 음식이다! 맛있는 페페로니 냉동 피자! 그는 파티를 위해 구입되었지만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는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숨었습니다. 남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남으면 원래 안 먹게 되잖아. 그러다가 안 먹고 안 먹고 결국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거지. 안 돼!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대. 더 맛있는 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자. 경주 이쪽으로 와. 아, 진짜. 아, 참. 자, 맛있는 냉동으로 만들어, 냉동 피자! 아! 냉동 피자를 만들어! 이러면 절대 상할 리가 없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아우, 추워. 어들어. 아. 맛있겠다. 다른 걸 또 찾으러 가볼까요? 아! 점프해서 가보자, 점프. 찾는 재미가 있네. 아차. 아차. 어? 이 안쪽에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어디 갔어? 저기 날라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아차. 아차. 이거 레몬이다, 레몬 경투야. 레몬? 아우, 레몬 너무 신데? 엄청 신 레몬. 얘를 얻으려면은 여기 위쪽으로 가서 점프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청소기 위쪽으로 가보자. 자, 레몬 친구를 얻으러 갑니다. 저기야, 밀면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떨어졌다. 천천히 걸어야겠는데. 오. 여기 위를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차. 와, 여기 안에. 천천히 걸어. 오, 천천히. 좋았어, 잘했어. 우와.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요? 그러게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진짜? 오, 내가 날 밟아. 내가 경도를 밟아야겠다. 아, 밟아! 경도 밟아야겠다. 아! 이거 안 돼. 여기요. 다시 도전하러. 레몬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어. 저기까지 가려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봐, 바나나 있어. 바나나? 어, 맛있는 바나나. 그런데 바나나가 너무 높아. 이거 점프만으로 되는 거 맞아? 아짜. 아! 이거 어떻게 얻는 거야? 아짜. 아! 아! 에! 아! 이거 안 된다. 여기 쓰레기통으로 해서 날아야 되나 봐. 아! 재설정을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설정해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아, 네, 아, 네. 레몬은 포기하지만 바나나는 포기할 수 없지. 아, 네. 아, 차차차차. 여기 쓰레기통 쪽으로. 그래. 점프를 잘해야 돼. 어. 어디서 점프해야 쓰레기통 쪽으로 갈까? 야! 가자! 아, 잠깐, 이거 안 돼. 이거. 이쪽에서 점프를 하면 됐다! 어? 아주 좋아요. 거기서 점프하면 되거든요. 제가 바나나 먼저 먹으러 갑니다! 예! 바나나 친구를 보여줄게. 바나나, 그녀는 너무 길고 종종 걷는 동안 다른 음식에 부딪힙니다. 옆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음식이랑 이렇게 부딪힌대. 형 또 얻었어? 못 먹었어. 괜찮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아! 바나나! 이렇게 걸으면 계속 옆에 막 친대요. 아! 잠깐! 그만 치세요! 아!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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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어! 누가 있었네! 아! 미안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피자를 밟으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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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토핑이 다 망가졌잖아! 못대로 움직여가지고 죄송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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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른 데로 가보자! 근데 바나나 움직이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아차! 어, 왠지 이쪽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세탁기 안에. 어? 세탁기 안에 분명 뭔가 있다. 어,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문 닫을 수 없나? 아 뭐야?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여기 뭔가 있습니다. 어쩌쩌쩌. 어? 에어 드라이기가 켜져 있네. 어이? 어쩌 어쩌 어쩌. 아 잠깐 잠깐. 아 이거 바나나로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다시 올라갑니다.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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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휴. 미드야. 뭐야 경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딨지? 미드야. 아니 여기 딱 꼈네. 미드야. 경도야. 우리 일단 쉬운 걸로 바꿔보자 경도야. 그래. 그린 애플. 그는 정말로 빨간 사과이지만 자신을 초록색으로 칠했습니다. 나는 그린 애플을 하겠어. 그럼 나는 빨간 사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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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색칠한 거래. 아. 원래 자기가 빨간 사과였대. 어 사과가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구르기가 편하다. 아. 내고로로로로로로로. 내고로로로로. 아씨 저쪽으로 가보는 거야. 저 위에 분명 뭔가가 있다고. 아자. 자, 올라가 볼까요? 아쯔쯔쯔. 이 친구들 쬐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네. 뭐지? 아쯔쯔쯔. 가자. 오 경도 잘 올라간다. 후. 와 됐다. 나도 올라갈게. 느린 걸음으로. 아 천. 아 됐다. 어 여기 오리가 있네. 여기 뭐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어, 올라왔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아 그래? 어떻게 올라가? 아 이렇게. 와 나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 잠깐. 안 돼. 이렇게 내가 얻을게. 뭐예요? 사쿠라 모치 초밥인 줄 알았더니 이거 떡이래요. 떡. 아 떡 위에 깻잎이 붙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변신해 볼게요. 와 얘도 되게 귀엽다. 우와 그거 뭐야? 이게 사쿠라 모찌라는 건데 저 드디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내 머리가 아니에요. 아자. 아 어디로 갈까 이제? 어 이쪽에 닭도 있는데 밖에? 어 베란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저. 아 있다. 근데 사과가 움직이기가 더 편해. 어 이쪽에 뭐 있어요? 어 커튼 뒤에 뭐가 있잖아. 망고다. 망고. 아, 아, 진짜. 귀여운 망고. 잠깐 이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친구들 계속 따라다니는데. 베란다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건가 봐. 아, 근데 저기 버섯이 있는데? 어, 저기 버섯.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 아. 이제 여기 빵이 숨겨져 있어요. 어, 바게트 빵이잖아. 그런데 나 안 들어가죠. 우리 둘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다른 걸로 바꿔오자. 블루베리? 슈거 큐브. 설탕이래. 그녀는 나무 열차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현재 그녀는 상상력이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로 나는 하겠어. 짠. 짠. 블루베리 씨? 네. 갑시다. 아, 네. 걷는 거 봐. 여기서 점프하면 엄청 굴러가겠는데? 야, 와! 와 점프 엄청 높게 간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이러면 여기 위에도 가능하겠는데? 어? 여기 있는 것도 이따 얻어야겠다. 일단 빵을 얻자 빵. 어차. 아아 아. 이거 봐 들어와진다. 아 맛있는 프렌치 빵. 여기 위에도 한번 해볼까 성도야? 어차. 왠지 될 것 같거든 여기 멀리서 하면? 어, 멀리서 하면 될 것 같다. 우리 웃기다. 어 여기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쯤에서 어! 야! 어 됐다! 우와 부럽다! 레몬! 저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친구들을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제 설정이요. 아! 저는 맛있는 걸로 변신해보고 있을게요. 일단은 방금 얻은 레몬. 그녀는 눈치채지 않고 샤워 트위스트를 추가하기 위해 수프에 몰래 들어가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신 친구예요. 짜잔. 맛있겠다. 어, 일로 오세요. 여기 후라이팬에 들어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뭐라고요? 들어가. 아! 괜찮으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 빵 어디 갔어 빵? 저도 날라갔는데. 저쪽에 있네.
차차. 우리 되게 많이 찾았는데 냉장고 보면은 아직도 찾아야 될 게 엄청 많아. 여기 있는 친구들 그래도 우리 진짜 많이 찾긴 했다. 자, 또 찾으러 가보자고요. 나는 기차를 탔어. 이 기차의 선장은 바로 나야. 거기서 뭐야 이 느려가지고 타지도 못하는 이 빵은 뭐야? 거기서 이쪽으로 너가 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오게 내가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막고 있겠다. 레몬즙을 뿌려서 먹겠어. 아니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다니. 무서워. 아, 근데 여기 진짜 못 타는 거야? 난 위로 올라간다. 여기 위에 저기 뭐가 있어. 저거 뭐야? 내가 한번 점프를 잘 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다시 타러 가야겠다. 헛돌! 헛돌! 아니 도대체 기차는 어디 간 거야? 뭐야? 너무 힘들어. 내 기차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아이고야! 형수야 조심해! 나 꼈어! 잠깐! 기차가 어쩐지 안 보이더라니! 한 바퀴 돌고 있었던 거였어! 도망쳐! 다시 탔다. 레몬 말고 다른 친구 어디 없을까, 경도야? 어? 여기 빨간색 뭐지? 뭐야, 토마토다. 토마토 맞지? 토마토 주스가 얼마나 맛있는데. 토마토 갈아버려. 아니! 토마토 어딨어? 토마토가 나 분명 뭐 알겠다. 토마토 그는 인생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짜 체리 토마토를 볼 수 있을까요? 짠. 옛날에 토마토 어떻게 먹었냐면 따뜻하게 해서 음료수로 갈아 먹었지. 호호호. 아니 물을 넣고 이렇게 토마토를 넣으면 뚜리니로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토마토를 넣으면요. 토마토 껍질 까기가 되게 편해져요. 여긴 내 자리야! 아 좋다. 토마토가 엄청 까기 편해져가지고 토마토를 깐 다음에 믹서기에 넣으면은 믹서기에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토마토 주스가 됐다고요. 아차. 맛있게 한번. 옆에 있는 냉동 피자가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디갔어? 아니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안녕 친구들, 난 민빵이라고 해. 반갑다. 안녕 또린 여러분들, 난 경빵. 아니 경빵, 이 멀대처럼 큰 빵은 뭐야 도대체? 뭐야? 키 차이가 엄청나잖아. 키가 엄청 큰데. 조그만 게 어들덤벼. 엊그제 했던 이 게임,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찾지 못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 친구들이 더 있다고? 이 친구들을 다 찾아야 돼. 어디서? 바로 이 인간의 집에서. 무시무시한 집이지. 빨리 찾으러 가자. 나 서 있기 힘들어. 경빵, 조심해. 여기 칼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큰일이 날 거야. 아 맞다. 그런데 이 빵으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일단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딸기. 딸기 좋아. 맛있게 씻어서 먹어버려. 아이 뭐야? 점프. 야! 몸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프력이 좋아진다고. 여기 주먹밥 있다. 주먹밥 맛있겠다. 근데 맛있게 먹어버려. 이 딸기가 주먹밥도 먹나? 자 그러면 어제 찾지 못한 음식들을 다 찾으러 갈 거야.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어들. 빨리 가봐요. 내가 먼저 갈게요. 점프. 어린이 여러분들, 저희를 따라오시면 오늘 냉장고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시끄럽고 빨리 가. 뭐야? 여기서 점프를 잘 뛰어야 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점프하면 호박이 있어. 아주 맛있는 호박. 경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 배고파라. 언제 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떨어졌어. 일단은 나 먼저 먹고 있어야겠다.
아주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호박을 획득. 오호, 드디어 오셨군 경도. 휴, 힘겹게 올라왔다. 경도를 닮은 호박을 먹는 거야. 아, 뭐예요? 아, 아니야. 자, 이제 또 이쪽으로 오면은 계란이 있대요. 계란. 아들 조심하세요. 여기 잘못해가지고 우리 쓰러지면 바로 낭 떨어집니다. 아네. 자, 여기서 자 점프. 점프. 아네. 격도 어딨어? 나 여기까지 다시 힘들게 올라왔다고. 민딸기. 경딸기 어딨어? 나 여기있어. 몸통박치기로 날 저 밑으로 떨어뜨릴 줄이야. 자, 계란을 먹자. 아이, 저기야. 키미야.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부딪히면 넘어지려 그래. 여기 있어. 계란을 먹자. 아차차차. 계란 획득. 획득.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 점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호박이 있던 곳으로. 천천히 오세요. 여기 잘하면 떨어지겠다.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저기로 점프해야 돼요. 아니,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밀지 마세요. 안 밀어요. 가자! 안 돼! 아! 경딸기 도전해봐! 과연! 됐다! 아, 나도 금방 갈게. 민딸기, 여기요! 갑니다. 야! 아! 떼굴떼굴. 여기에는 먹을 게 뭐가 있지? 여기! 아니, 이 달콤한 냄새, 이거는 설마 초콜릿 도넛? 도넛! 아, 초콜릿 도넛이다. 자, 그럼 변신을 해볼까요? 네! 자, 호박을 먼저 변신해보자. 호박이 엄청 크네? 호박, 그녀는 할로윈을 위해 구입되었지만 손길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안 돼! 아니! 할로윈 때 쓰려고 했는데 여기 인간이 날 건드리지 않았어. 안 돼! 다가 뭐야 이 녀석? 네가 딱딱하면 다야 내가 더 덩치 크다 이 녀석아. 저리 비켜! 아니, 사과 엄청 센데 이거. 아니, 아니 꼼짝도 안 하잖아. 너 뭐야? 야, 너 뭐야? 사과 비켜! 아니, 사과 녀석 엄청 셌었네. 이 호박이 후라이팬에 구워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미 꽉 찼어요. 정원 초과입니다. 호박찜이다. 호박찜 맛있을까? 호박찜 맛있게 먹어버려. 여기요. 너무 계속 먹는다 그래요. 아니 둘이 동시에 같이 입고 있네. 지금 점점 주황색으로 변하는 거 기분 탓인가? 뭐야, 진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어. 아니, 뭐야? 안돼, 뭐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또 타는 거 아니야? 진짜 호박찜이야. 호박찜 엄청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먹어 보세요. 엄마 대달라고 하세요. 아! 뭐야, 계란 힘이 엄청 세. 계란 친구가 날 구해줬어. 고마워. 타기 전에 구해줬어. 마치 찜질방에 온 기분이야. 계란, 그녀는 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00개의 보습팩을 사용합니다. 아니, 100개씩이나? 경도가 하루에 100개의 핫도그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로군. 뭐야? 다 먹어버려! 그리고 아까 얻었던 초콜릿 도넛, 그는 중간에 입을 가지고 있지만 닫을 수 없으므로 입이 항상 건조합니다. 도넛이 동그란 모양이잖아. 나는 도넛이다! 나는 달걀! 아, 자, 이 입으로, 건조한 입으로 이 달걀을 먹어주겠어요. 아니, 저기요, 저 먹는 거 아니거든요. 잠깐! 여기 친구들 쪼꼬미들인데, 초밥 엄청 맛있겠다. 우와, 초밥! 다 근데, 먹어버려. 초밥 얼굴 봐봐. 아, 나는 등에 무거운 계란이 있어, 이런 표정 아니야? 도넛도 후라이팬에서 같이 들어가보자. 아니, 나는 안 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나 구운 달걀이 되기 싫단 말이야. 맛있는 냄새. 구운 달걀이 되기 싫어. 달걀도 구운 달걀이 될까요? 아니면 탄 달걀, 검정 달걀이 될까요? 뜨거워. 뭐야? 무슨 냄새야? 잠깐 졸려가지고 한숨 잤더니.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이럴 수가. 다크 초콜릿이 돼버렸어. 아니, 나는 뭐야? 석탄이 돼버렸군. 석탄이요? 석탄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다른 음식을 찾아보자. 편하게 찾기 위해서 블루베리로 변신했지. 가자. 여기서 점프를 뛰어내리는 거야. 야! 블루베리는 쬐금해가지고 점프하기가 엄청 쉽다고.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기차에 안 치이게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하세요. 어, 잠깐! 저 책상에 주먹밥 발견!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맛있는 주먹밥을 어떻게든 먹고 말겠어. 어, 설마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서 점프! 자, 여기서 점프를 잘하면 주먹밥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아! 맛있는 라이스볼 친구를 얻었어. 아, 네! 나도 얻어야 돼. 여기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맛있는 주먹밥이 있지만 제가 방해할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맞기! 떨어졌어. 주먹밥을 쉽게 먹을 수 없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막을 거니까. 그냥 주먹밥 내가 먹어야겠다. 안 돼! 블루베리라서 그런가 주먹밥을 한두 입 먹었는데 배불러. 어, 뭐야? 고생했어. 아, 일로 와봐. 드디어 왔어. 주먹밥은 조금 이따 변신하고 여기 소파 위로 점프해야 되거든? 아! 자, 그리고 소파에 있는 방석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들, 아들, 블루베리의 삶은 힘들어. 다리가 쓰러질 것 같이 생겼어. 와! 아들, 아들. 여기, 여기, 여기 뭐 있어? 어, 이거 뭐야? 자, 이걸 얻어야 돼. 칠리 페퍼. 매운 고추. 자, 이걸 얻어야 꼭 얻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칠리 페퍼. 그는 전 FBI 저격수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고추죠. FBI 저격수 무서운데? 자, 변신. 아주 매운 고추로 변신했다. 내 근처로 오지 마. 기침하니까. 여기 물 안 빠지게 조심하고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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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저번에 얻으려고 했다가 얻지 못한 수박을 얻으러 갈 겁니다. 어, 여기 수박 친구가 있어. 수박 친구들 엄청 많네. 우리도 얻으러 갈 거야. 격두야, 이쪽으로 와. 나도 수박을 얻고 싶어. 수박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고추 걷는 거 웃겨요. 이거 뭐야 이거. 아차, 쓰러질 것 같아. 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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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럭. 아차. 아차차차차. 여기 보이는 칠리 고추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기가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에 있는 수박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경도 먼저 도전. 과연. 와! 오, 됐다! 또 완전 잘하는데. 자, 이거 시프트 탭을 사용해가지고 점프! 키가 큰 칠리 페퍼로 점프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하기 힘들어요. 저기, 빨리 오세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요. 아! 점프!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네. 우우우! 아! 안 돼! 아하! 아니, 나 잠들 뻔했어. 편집으로는 바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수박을 먹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어디로 가면 되지? 저를 따라오세요. 어째. 자, 이쪽으로 가면 돼. 이게 커튼 칠 수 있는 공간에. 조심해. 여기 떨어지면 끝장이야. 난 다시 올라가겠네. 알겠어.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어들, 어들. 저처럼 겁이 많으면 느린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진짜. 어들, 어들. 떨어질 것 같아. 저기 앞에 사탕처럼 보이는 게 있어. 막대 사탕. 어, 사탕?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볼까? 어들, 어들, 어들. 자, 이 사탕도 먹어줘. 막대 사탕이다. 사탕 지팡이. 못 먹어. 저리 가. 먹었어. 이렇게 방해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수박을 한번 봐볼까? 수박 엄청 큰데? 수박. 그는 최근에 자신의 체중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다이어트 하지 마! 자, 그리고 사탕 지팡이. 그는 다른 음식을 캡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니, 저는 거대한 수박으로 변신할 거예요. 저는 사탕으로 변신할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왕수박. 뭐야 사탕. 이거 수박 엄청 큰데? 아, 밀지 마세요. 근데 수박이 생각보다 힘이 없네. 와, 이걸로 몸통 박치기 한번 해볼까? 야! 아, 잠깐! 아니, 내가 날라갔어. 이럴 수가. 저 단단하거든요? 야! 야! 아! 엄청 날아가잖아. 아! 엄청 박치기! 아,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이 수박은 느리지만 아주아주 강력합니다. 박! 아니! 저는 박! 여기서 샤워할 거예요. 박! 아! 수박이 너무 커서 여기 물이 꽉 차겠는데? 다다다다다. 여기 물을 막아! 야! 막아버려! 아, 좋다. 수박 샤워.
라이스볼 비밀리에 그 안에 감춰진 절인 매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엄청 맛있겠는데? 짜잔! 짜잔! 이거 엄청 귀엽다. 여기 지금 가운데 안에 매실이 있대. 이거 김으로 감췄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주먹밥 많이 해먹는데요. 매실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겠군. 아 진짜.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계란 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넣으면 더 맛있지. 아니! 아!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와 근데 아! 와 잘 만들었다. 밥알이 다 보여. 이거 봐봐. 와 밥알. 아 맛있게 먹어버려. 한숨 자야겠군. 아니 아니 뭐야 또 한숨 자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뭐야? 아니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는 흑미 밥으로 만든 거예요. 석탄 김밥.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비상! 음식 마을에 비상이 나타났다! 비상! 엄청난 일이 나타났어요! 경 블루베리! 뭔데요? 핑 블루베리! 무슨 일이에요? 이 지역에 생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집에! 어? 뭐라고요? 생쥐요? 생쥐! 우리처럼 귀여운 블루베리들을 잡아먹는 생쥐! 안돼! 세상에서 제일 깜찍한 나 경도 블루베리! 무슨 소리야? 뭐, 제일 깜찍한 건 나일지도 모른다고! 뭐야? 팍! 어! 내가 때렸네! 팍! 일단 나를 따라와라, 경 블루베리! 행진 녀석을 혼내주러 갈 거니까. 팍! 이쪽으로 계속 점프해. 찾았다. 어? 생쥐가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여기 쥐구멍이 있었어. 어 뭐야? 이 쥐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돼. 과연 귀여운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긴 어? 귀여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난 성공했어. 난 귀여워. 나도. 어? 엄청 큰데? 같이 가. 알겠어. 여기 갑자기 무섭다. 여기 어디야? 어? 어이? 뭔가 미로처럼 생겼는데? 아니 여기에 생쥐가 산다고? 블루베리 친구들아 무사하니? 내가 친구들아 내가 구해주러 왔어. 무섭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가. 어? 아닌가? 이 소리 뭐지? 생쥐가 진짜 있긴 한가 봐. 어 둘. 어이 뭐야. 어 아니 여기야. 이 생쥐 녀석 감히 경도를. 미쳐. 안돼. 경 블루베리 기다려. 아! 와. 아니. 린 블루베리 나 살려줘. 나 잼 되겠어. 어디서 잠깐. 생쥐가 너무 빨라. 나 여기다 버려졌는데. 어 저기 있다. 어. 아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여기로 다시 쫓아내는 거구나. 하긴 우리가 여기 무단 침입을 했으니 생쥐 입장에서는 난감하겠군. 아니 우리 빨리 밖으로 나가보자. 어쩌. 여기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긴 비밀 통로가 있었더라고. 어쩌. 오리 있던 곳 이쪽으로. 통로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미로예요. 미로. 아까 이쪽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쪽으로 뭔가가 있거든. 여기에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 이거 봐봐. 박 진짜네. 하얀색 바람들. 박 이게 힌트예요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보자. 근데 왜 자꾸 절 때리는 거죠? 박 경도를 때리러 가자. 박 길이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어? 저기 뭐야? 왜 그래? 저기 더 반짝거리는 것 같지 않아? 출구다 출구. 어? 여기 뭐야? 벽이다! 벽이다 벽? 뭐야 이게? 어차차 새로운 공간으로 와버렸어. 여기 통로가 있어요. 와 블루베리 오길 잘했다. 와 여기 인간 세상 아니에요? 여기 베란다야 베란다. 근데 여기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못 왔었잖아. 아 그렇네. 와 공기 좋다. 인간들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단 말인가. 아주 부러워지는데. 여기 버섯이 그네 타고 있어요. 친구야 나도 같이 탈래? 여기 웃기다. 어서 친구 획득. 그리고 여기 왠지 화분 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들 걷는 거 너무 웃기네. 아치치치치치치치. 자 이쪽으로 점프만 잘해서 가볼까?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자, 점프를 아! 점프! 야! 안돼! 너무 멀리 갔어. 이거 어렵네. 두 번째 시도. 아짜! 느린 걸음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안돼! 이거 뭐야, 격투 왜 이렇게 잘해? 이 게임 격투 엄청 잘하는데? 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야!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자, 갑니다. 아! 어, 됐다! 왔구, 미 블루베리. 어, 여기서 살까? 이렇게 나도 블루베리 씨앗을 맺는 거지. 이렇게. 아, 자. 자, 과연 이건 뭘까요? 여기 있어, 여기. 어, 팬케이크다, 팬케이크. 팬케이크가 왜 풀 속에 있지? 어, 그러게. 아니, 여기 인간들이 팬케이크를 먹지 않고 버려놨잖아. 음식 아까운지 모르고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용서하지 않겠다, 인간들. 걱정하지 마, 팬케이크야.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팬케이크로 변신! 팬케이크, 그는 항상 체리 토마토의 묘목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토마토와 이야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어잉? 변신! 아주... 안녕! 아니 뭐야, 너 버섯 아니니? 나 버섯이야, 귀엽지? 나랑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겠어? 아니... 난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어. 위로 올라가! 이케야, 여기 팬케이크 딱 내 자리야. 아! 아니 버섯 녀석, 아니 뭐야, 날 밀다니. 밀어서 미안해. 너가 맛있는 팬케이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자, 올라와. 알겠어, 고마워. 버섯 친구도 알고 보니까 진짜 착한 녀석이었구나. 여기에 누워. 여긴 딱 내 자리야. 잘못 누웠네. 아직. 제대로 누워. 아이, 그래. 어, 됐다. 됐지? 근데 나는 평범한 팬케이크일 뿐이야. 어떻게 맛있게 될 수 있을까? 버섯 팬케이크. 제일 맛있는 버섯 팬케이크 완성! 어이, 경토 계란.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다리를 벌벌 떨고 있네. 뭐야? 주먹밥 주제. 너도 은근 다리 떨고 있거든? 오늘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뭔데? 말해봐. 오늘의 중요한 일. 냉장고를 음식 친구들로 가득 채우는 거야. 저번에 채우지 못한 친구들이 엄청 많다고. 어허, 좋아. 음식을 찾으면 친구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주 좋군. 근데 뭘 먼저 찾을까? 맛있는 크로와상 빵을 찾으러 가볼 거야. 저기 우리 움직이기 힘드니까 좀, 잠깐 절 따라오세요. 밀지 마세요. 맛있는 크로와상 빵을 찾아가지고 이 주먹밥에 넣으면 엄청 맛있겠지? 크로와상 먹어버려. 계란도 살살 풀어가지고 크로와상에 묻혀 먹으면. 뭐해요? 크로와상 친구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찌찌찌. 요 근처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캉캉캉캉캉. 캉캉캉캉. 개코 발동. 캉캉캉캉. 이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캉캉캉캉. 이쪽 껌이 방울토마토 뭐야? 저리가, 여기 크로와상 우리 거야. 어, 저기 맛있는 크로와상 있다. 어? 크로와상? 어, 아니, 크로와상 친구로 한번 변신해볼까? 좋아요. 크로와상 친구가 냉장고에 들어왔어.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그런데 끝이 뾰족하네. 아, 어디 보자. 이 끝으로 친구들 원래 공격하라고 있는 거야. 민빵! 병빵! 아니, 우리 뿔 달린 거 같아, 뿔. 뿔치기! 미켜! 뿔치기! 너도 미켜! 아, 저예요, 저. 미켜! 안돼, 조심해! 나는 귀여운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변한 이유가 있지. 어, 왜 블루베리로 변했지? 음식을 찾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점프해서 가봅시다. 점프! 점프! 이번에 아주 맛있는 체리 토마토를 찾으러 갈 거야. 체리 토마토? 블루베리처럼 귀엽고 아주 맛있는 체리 토마토. 야! 점프! 점프!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아, 점프 자신 있습니까? 점프, 점프! 점프, 좋았어. 잠깐,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옆에 있어. 이쪽에 체리 토마토 있다. 어? 저거 뭐야? 엄청 작네. 블루베리만 해. 냉장고 안에 추가된 체리 토마토. 그녀는 스스로를 믿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가 제일 크다고? 어? 이거 쪼꼬미 아닌가? 나는 가장 큰 토마토야. 그런데 여기 가장 큰 사과가 있는데 우리 쪼꼬미야. 나는 제일 큰 토마토야. 너 뭐야? 오, 아니 내가 어? 물리쳐버렸어. 내가 먹은 건가? 아니,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거 맞는데? 저 사과를 내가 전부 먹어버리다니. 경토야, 이제 날 따라와. 아, 쨔쨔쨔쨔. 경토, 과자를 평소에 뭘 먹나요? 과자요?
몽쉘. 아 그래요? 저는 감자칩을 많이 먹거든요. 아차. 아차차차. 감자칩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문을 닫아버렸어. 아니. 아니 누가 문을 닫았어 진짜. 잠깐. 이거 어떻게 문을 닫아요? 여기 잠깐 뭐야 문이 진짜 닫혔네. 여기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기요 문 열어. 문 열어. 누가 닫았어? 아. 아. 얘들아 밀어봐. 어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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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예. 누가 닫고 있나 봐. 아니. 어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어 쨔쨔. 아 누가 닫았어? 누가 문을 닫았지? 자 우리도 닫자 그러면 여기를. 아예 들어온다. 못 들어와. 아직. 못 들어와. 닫아버려. 아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 그 초밥 친구가 있어야 되나 봐. 아 쨔쨔쨔쨔쨔. 맛있는 감자칩이나 먹으러 가자. 아 되게 웃기다. 감자칩은 바로 이쪽에 있어요. 감자칩은 아주 맛있어요. 여기 세탁기 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자칩이 왜 세탁기에 있지? 세탁기에서 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쪽. 어? 누군가 저기에 감자칩을 넣어놨어. 아니.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여기도 못 들어가네. 어? 아 저기야. 아. 여기 제일 쬐그만 걸로 와야겠다. 에차차차차차. 어떻게 감자칩이 여기 하나 빠졌을까? 어쨌든 들어가진다. 감자칩 우리를 많이 기다렸지. 여기서 누가 널 찾았겠니. 소금 감자칩. 자 그러면 냉장고에 추가된 맛있는 감자칩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짠. 나는 감자. 감자칩 케첩에 찍어서 먹어버려. 근데 아직 우리가 기름에 제대로 튀겨진 것 같지가 않아. 아 이 수박 친구야. 저기 우리 차례거든. 이제 좀 나와줄래? 얘 표정 귀엽다. 누가 수박을 프라이팬에 넣냐고. 절로 가. 저리 가. 우리 맛있는 감자칩이 되기 위해서 기름에 튀겨져야 돼. 아 뭐야 이거. 오, 완벽한 감자칩. 이거 뭐야. 완벽한 초콜릿 감자칩이 됐어. 아 완벽한 초콜릿 감자칩. 이거 다 탔어. 앞이 안 보여. 이런 거 감자칩 보이면 절대 먹지 마세요. 나는야 귀여운 체리 토마토. 나처럼 귀여운 과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어? 내가 제일 귀여운데? 뭐야? 여기 근데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도 가자고. 빨리 가자. 점프. 오잉? 경토 토마토 리치라는 과일을 들어본 적이 있어? 리치? 리치 뭐지? 엄청 쬐그만데 진짜 맛있는 과일이야. 나처럼 엄청 귀엽다고. 뿌잉뿌잉. 아 일단 여기 위쪽으로 점프해야 돼요? 앙! 자 이제 이 정도 쉽지? 예! 우리가 벌써 아니 경토 토마토 실망인데 여기서 방어하겠어. 절대 못 오게. 다시 못 오게. 야 어디 갔어? 왔네. 야 딸기 비켜. 딸기 어디서 길을 막고. 맞아 이 덩치만 큰 녀석이. 저리 비켜. 안돼. 잠깐 다시 천천히 올라가자. 딸기가 덩치가 너무 큰데? 아니 이 게임을 벌써 세 번째 하는데 움직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걸어야 돼요. 작은 걸음으로 이쪽으로. 오 아우 여기 조심히 오세요. 쬐그만 걸음으로 가세요. 여기 딸기도 무서웠는지 조그만 걸음으로 가네. 금방 갈게요. 알겠어요. 저 먼저 올라올 테니까 천천히 올라오고 계세요. 자 여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한번 점프.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를 에차 이렇게. 안돼 나 꼈어. 안 그래? 오. 자 그러면 경토 토마토 천천히 오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저 꼈어요 여기.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자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도 체리 아니 체리래 리치 과일을 얻고 싶으면 일단 여기까지 오세요. 경토 토마토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하루 종일 기다렸던데. 민토마토 나왔어. 잘했어. 떨어질 뻔했다. 자 그러면 우리처럼 귀여운 과일을 찾으러 갈까? 어짜. 자 저쪽에 보이니 왼쪽에? 저기에 있네. 저기 리치라는 과일인데 여기 어차 책 모서리 부분에서. 어. 점프. 안돼 안돼. 과연 경토마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토마토 간다. 과연. 됐다. 아니 이럴 수가. 입장이 바뀌었잖아. 어. 여기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아차 과연. 아차. 아아 민토마토. 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엄청 맛있다는 과일 리치.
엄청 맛없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변신해 볼까요? 그래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되게 쬐그맣네. 리치, 그는 거의 익었습니다. 그러나 새가 준비되기 직전에 나무에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새는 먹지도 않고 얘를 버렸대. 안돼, 불쌍해. 뭐야? 지금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안 이쁜데. 아. 이거 뭐야? 색깔이 왜 이래요? 근데 엄청 맛있대. 근데 새가 또 안 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맛이 없나? 우리가 먹어주지. 먹어버려. 아자자자자자자자. 다시 귀여운 토마토로 변신. 짜잔. 그런데 자꾸 과일만 먹으니까 물려. 그러게, 다른 거 없나? 맛있는 초코칩 과자를 먹고 싶은데. 아, 배고프다. 꼬르르르르. 초코칩 과자를 찾으러 가자. 저를 따라오세요. 아, 자. 도망쳐. 야. 아. 다시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아니, 저기 맛있는 초코칩 도넛이 있네. 아, 초코칩이 아니라 저건 초코 도넛이구나. 맛있겠다. 하지만 저것보다 더 맛있는 걸 찾으러 갈 거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둘. 거의 다 왔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도 해줘야 된다고. 힘들어. 벽두야, 저기 보이니? 의자 위에 있는 초코칩 쿠키가 말이야. 누가 쿠키를 떨어뜨렸어. 여기서 점프를 잘하면 저걸 먹을 수 있어. 야, 오, 한 번에. 예, 초콜릿칩 쿠키로 한번 변신해보자. 냉장고에 먹을 게 이제 엄청 많네. 냉장고에 진짜 음식이 엄청 가득 찼어. 쿠키, 초콜릿칩 쿠키. 그는 아직 완전히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오븐에 다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네, 오븐에 다시 넣어진다니. 어쩐지 뭔가 막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덜 됐나봐. 그러면 아네, 그러면 가볼까요? 자, 맛있는 초코칩 쿠키가 되기 위한 운명의 여정.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앞에 초코칩 다 타겠다. 나는 완전한 초콜릿칩 쿠키가 되고 있어. 이 냄새 뭐야? 아, 잠깐만, 너무 했는데 이거. 나는 맛있게 구워졌다. 나는, 아니 뭐야, 난 초콜릿칩 쿠키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뭐야, 이거 석탄 아니야? 뭐야? 석탄 쿠키다. 뗄감을 쓰러 갈게요, 뗄감으로. 나는 완전 맛있게 익어졌어. 과일도 많이 먹었고 과자도 많이 먹었어. 이제 고소한 치즈가 먹고 싶어. 치즈 맛있겠다. 근데 치즈는 생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 저를 따라오세요. 생지요? 생지를 피해서 맛있는 치즈를 먹으러 가자. 생지 무서운데. 냉장고에 치즈가 꽉 차 있으면 인간도 좋아할 거야. 아쨔쨔쨔쨔쨔. 여기는 인간의 집이니까 조용히 들어가. 귀구멍 안으로 들어와. 어들. 우리 저번에 왼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친구를 찾았었지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 펜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펜. 아차. 계속 직진. 무서워. 생지 언제 나타나는 거기 아니야. 같아요. 이쪽이에요. 아차, 빨리 가세요. 생지한테 잡아먹기 전에. 직진. 아, 네. 안돼. 살려주세요. 안돼. 경태 여기 길 기억하니? 네. 일단 펜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세요. 펜. 네, 이쪽이에요. 왜 맨날 나만 잡아가지? 아, 그러게 말이야. 이쪽이야. 가자. 오, 생쥐 엄청 무섭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계속 직진. 그리고 여기 동전이 보이지? 동전이다. 우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잠깐 거기서 멈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 컹컹컹컹컹컹컹컹컹. 여기 있다. 오, 우와. 와, 맛있는 치즈. 작은 우와, 치즈 조각. 냉장고를 열어보자. 작은 치즈 조각. 그는 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들은 종종 지의 집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치즈가 숨바꼭질한대요. 와, 치즈다 치즈. 와. 잠깐만 경두야. 그러고 있어봐. 치즈랑 같이 먹기 좋은 거. 계란 프라이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 거기 너 치즈 여기 위로 올라와. 너는 식빵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안 돼. 좋은 말 할 때 올라가. 안 돼. 잠깐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내 위에서 맛있게 녹으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자, 치즈. 치즈 토스트. 식빵을 발라버려. 이러면 가장 맛있는 치즈 토스트가 완성이 되지. 이번에는 파티 사탕으로 변신했어, 경도야.
이거 서 있기도 힘든걸. 이걸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우리 엄청난 걸 찾으러 갈 건데 꼭 이 파티 사탕으로 해야 됩니다. 어? 어디를 가길래? 아! 아, 차차 저를 따라오세요. 아, 차. 아, 차차차차차.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차차차. 이거 진짜 얻기 힘든 건데. 그래서 파티 사탕으로 해야 돼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이, 저 친구도 왠지 파티 사탕으로 한 거 보니까 파티 사탕이다. 우리랑 똑같은 걸 하러 가나 본데? 친구야, 너 코코넛 구하니? 아니, 경도 이미 알고 있었어. 저희 코코넛 구하러 갑니다. 아차. 아차. 여기 올라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 아, 됐다. 여기 욕조에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요. 이거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아, 파티 사탕이 너무 무거워. 어짜, 어짜. 네, 여기까지 와줘야 되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여기에서 점프해요? 그냥 거기 가운데서 욕조 안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장실이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자, 그러면 경도를 응원해 볼까 여기서? 이게 오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집중해야 돼. 예! 좋아. 자, 이제 걸어서 위로 올라오세요. 저렇게 파티 사탕을 저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거 뭐야? 여기에 걸쳐야 돼. 천천히 걸쳐볼까? 알차. 자, 그리고 앞으로 쭉 가. 밀지 마. 안 돼, 우리끼리 지금. 경두야, 잘 오고 있니? 와우! 저 물속에 빠졌어요. 거기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제가 저 먼저 올라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수건을 밟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아! 다시 도전! 여기 또린이 여러분들, 수건 올라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뭐야. 여기가 제일 힘들다. 수건을 잘 밟아야 되는데 떨어질까봐 무서워. 왜 안 밟지? 아, 됐다. 근데 경도는 어딨지? 어차차차차. 경도 힘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도 힘내. 아차, 나 여기 욕조 위에 있어요. 나. 안돼.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여기가 난이도 최강이다.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우고 말 거야 반드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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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 됐다. 와, 부럽다. 자, 그리고 여길 다시 걸쳐주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좋았어, 가자. 아하하하, 성공. 맛있는 코코넛. 양차. 벽도 저기 있다. 자, 그러면 거대한 코코넛, 경도는 한번 수박으로 변신해봐. 네? 자, 코코넛과 수박,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수박이 더 크죠. 아니, 야, 너 방금 낮췄냐? 네. 아니, 이 녀석, 나보다 덩치가 큰 과일은 처음 보네. 야! 이 녀석이! 무조건 안 해! 어이, 또린이 여러분들, 수박이 더 강했습니다. 도망쳐야지. 하나, 둘.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에 비밀의 문이 있었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경도랑 다시 사탕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설명하고 있었어요. 갑시다. 여기 비밀의 문이 있던 걸 깜빡했네. 아! 여기 욕실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자, 여기까지는 다시 걸어. 여기 떨어져도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 돼. 여기에 비밀의 문이 있었거든. 그걸 깜빡했어. 이제 아마 다들 엄청 놀랄 거야. 비밀의 문? 오, 이쪽으로. 아, 뭐야, 이거 앞으로 안 가지지? 잠깐 걸렸네. 아차차. 이렇게 가야겠다. 아니, 이거 괜히 사탕으로 왔나? 아니, 잠깐. 아, 여기 어떻게 가지? 됐다. 어떻게든 천천히 와봐야 돼, 경도야. 작은 걸음으로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비틀어서 오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여기 이 친구가 비밀의 문으로 들어간다. 어? 친구야 힘이 없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 왜 안 되지?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저기 보니까 토마토로 오면 힘이 없나 봐. 아 그러면 여기에 아이 뭐야 맛있는 음식이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땅콩이다. 땅콩이에요. 그래도 콩은 견과류는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자 그녀는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방에 숨어있습니다. 땅콩 안에 숨어져있어. 나는 땅콩이야. 민콩이라고 불러줘. 뒤에 나는 견콩. 근데 우리 자세가 왜 이래?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요가 선수인데? 어쨌든 저는 몸에 건강하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오른쪽도 해줘야죠. 헛둘. 나 이번에는 캐비어를 얻으러 갈 거예요. 캐비어? 진짜. 아니 여기 호박 친구 여기 어떻게 올라가려고 호박으로. 우리 때리지 마세요. 자 빨리 도망쳐 호박이 우리 때리기 전에. 냉장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 게임 벌써 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잘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점프해야 돼요. 여기서 저기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야! 아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뛰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야! 안돼! 안돼! 벽돌은 올라갔다. 얻었다. 야! 차차차!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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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방금 봤어, 격투야? 어! 아! 캐비어! 드디어 얻었구나! 와,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쬐그매? 어딨어? 여기 있다! 완전 쪼그매! 짠! 뭐야, 이거 검정 땅콩이야! 그냥, 과일 친구들이 살짝 밀어도 퍽! 쓰러지는데. 야, 사과! 몸통 박치기! 야! 사과 끄떡이 없어. 아니 이럴 수가 엄청 힘이 센데. 우린 여러분들 저희가 캐비어를 얻은 이유 궁금하시죠? 뚜둥. 맛있는 초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초밥. 와 초밥. 초밥. 이쪽으로 오세요. 초밥은 오로지 이 캐비어를 얻어야 얻을 수 있어요. 초밥이 욕실에 있어요? 맞아요. 에이? 엄청 더러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느린 걸음으로 일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아니 뭐야 검정 땅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벌레 같기도 하고. 이거 웃기다. 자 그리고 여기 수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헤어드라이기가 켜져 있어서 우린 날아가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와줘야 돼. 이쪽으로. 어?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잘 뛰어야 돼요. 어차 뭐야. 됐다. 자 여기서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야 됐다. 어디로 점프했어? 여기 점프하면 여기가 막혀지는데 잠깐만 아직 점프하지 마. 내가 먼저 점프할게.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주면 돼요. 엄청난 고급 스킬이죠. 예! 아니 격도야 한 번만 여기 잘하면 돼.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이제 점프하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저 먼저 얻으러 갑니다. 여기 오리 위쪽을 밟고 점프해줘야 돼요. 또린 여러분들 여기 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 화장실은 난이도가 있어요. 화장실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야. 호수들만 할 수 있어. 여기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것부터가 보통이 아닌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 됐다. 우와 그거 뭐야?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게 하수구 쪽에 초밥이 있어요. 아니 하수구 스시. 하수구 스시 왜? 자 저를 보러 오세요. 와 그가 다른 음식과 악수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그들을 때립니다. 와 킁킁킁킁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아이 뭐야 계란도 없는 근본도 없는 이 주먹밥 녀석. 뭐야 나처럼 계란 친구를 가지고 있어 봤어? 원래 기본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맞아 이 계란 무거우니까 절대 들지 마. 아. 표정이 안 좋아. 어디 갔어? 자 이번엔 제가 수박이 됐고요. 경또는 귀여운 딸기가 됐습니다. 비켜. 제가 엄청난 걸 얻게 해드릴게요.
뭔데요? 여기 안에 어디 보자 샐러드가 있거든요? 어 근데 누가 지금 눌러줬다 여기. 아! 여기 친구가 여기 눌러줘서 지금 쓰레기통이 열린 거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잠깐 저도 그럼 빨리 변신해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운 초밥으로 간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돼요? 그렇지 거기 안에 쓰레기 샐러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 혼자서는 얻을 수 없고 친구가 여기 쓰레기통을 열어줘야 돼요. 이거 어렵다. 오호 저희 점프 실력을 보여드리죠. 야! 안돼! 진짜 아깝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워. 친구야 계속 열어줘 미안해. 친구야 잠깐 내가 금방 갈게. 좀 더 뒤에서 해야 돼요. 뒤에서.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지만 전 여기서 합니다. 안돼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아깝다. 다시. 다시 도전. 이번엔 무조건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해볼까 그냥? 아 됐다 됐다. 아 여기서. 아 샐러드. 아 경도 나왔다. 못먹게 하기 디펜스. 먹었어요. 아 벌써요? 자 이제 샐러드. 그녀는 남은 샐러드 입이 그래서 버려졌어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버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곰팡이 뭔가 이상해요. 누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뭔가 썩어 있어요. 저는 샐러드 깨끗하게 먹으려면 일단 물에 씻어야 되니까 아, 맛있게 먹어주세요. 비켜. 아 물의 힘이 너무 세다.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경도랑 같이 인간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드디어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찾게 되었어요. 예! 와 음식들 진짜 많다. 근데 제작자님이 음식을 더 추가해준대요. 경도 원하는 음식 있나요? 핫도그! 핫도그? 아 핫도그 귀신이군.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박! 박! 난 맛있는 주먹밥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사랑받는 주먹밥이야. 내 안에 맛있는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요네즈 참치가 들어갈 수도 있지. 후후. 그리고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천국을 맛볼 수 있어. 천국. 아, 주먹밥은 너무 흔해. 난 경바게트. 후후. 난 최고의 빵이야. 부드러운 생크림을 발라 먹어도 맛있고 안에 불고기를 넣어 먹어도 아주 맛있는 빵이지. 뭐야? 빵 주제. 키가 멀대처럼 커가지고 말이야. 형 뭐야? 밥 주제. 비빔밥을 해먹을까 보다. 경바게트 이럴 때가 아니야. 음식 숨바꼭질 게임이 나왔어. 거기서 승부를 가리자. 좋아 내가 얼마나 잘 숨는지 보여주겠어. 여기 위쪽에 숨바꼭질 화면이라고 적힌 걸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면 돼. 좋았어 도망치지나마. 아니 뭐라고? 잠깐 기다려 경바게트. 엔진은 버리야. 야! 자 게임 시작. 7초, 6초, 5초 곧 시작한다. 3초, 2초, 1초 땡. 어 뭐야? 어? 나 주먹밥 민재야. 아 경바게트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요. 뭐야 형사 계란이 50초 후에 등장합니다. 빨리 숨으세요. 어? 아니 이 녀석들 이 빵 녀석들이 남아지네. 빵 빵들이 나 괴롭힌다 도망쳐. 빵. 어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여기 편의점이잖아. 어 여기 편의점이구나. 여기서 숨는 건가 봐. 우와 맛있겠다. 경도야 여기 감자 형사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래. 빨리 도망치자. 빨리. 여기 감자 형사들 이쪽으로 가는 건가? 감자 형사. 계란 형사예요. 계란 형사. 아 계란 형사예요? 감자인 줄 알았어요. 계란이에요. 어 여기 아니 왜 다 빵이야? 어 빵이 편하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주먹밥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소집해. 주먹밥 먹어버려. 아니 뭐야.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우산을 타고 갑시다. 그래 갑시다 이쪽으로. 다들 밀지 마세요 빵 주제. 아 네 이제 계란. 어 형사 계란. 계란 형사들 온다. 어 빨리. 형사들에게서 숨으세요. 샌드위치를 밟아. 빨리 올라가자. 이거 무서워. 의심이 올라와. 어 여기 빵이 있는데? 어 그런데 여기 맛있는 빵이 있는데 쟤도 빵이야. 나 여기 들어가서 빵이 척해야겠다. 아 좋다. 아 여기 포근한데 저도 있어도 될까요? 여기 이렇게 숨어있으면 못 찾겠지? 저도요. 어 저기 있다. 그런데 주먹밥은 여기 왜 있어요? 아 뭐예요 여기 저 자리 하나만 주세요. 아이 칵테일 더러워서 안 있어요. 아 여기 빵 친구.
여기서 보니까 저기 파가 움직이고 있어. 파. 아, 네. 파 친구 조심해. 이쪽에 지금 형사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 여기 보면은 형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발견됐대. 어떤 친구 걸렸어? 잠깐, 여기는 계산대 아니야? 민태야, 너 도시락 코너에 가. 도시락 코너. 저쪽으로 가기엔 너무 무서운데? 삼각김밥 있는 곳. 점프. 아야. 이 게임은 점프가 안 돼. 아니 이럴 수가. 점프가 안 된다. 아니 이럴 수가. 이쪽으로 도망가야겠어. 이러면 안 보이겠지? 아차차차차차. 뭐야 이거? 숫자가 눌려. 나 이 친구 때문에 걸리겠어. 잠깐만. 이 친구 온다. 잠깐. 온다. 조심해. 야! 여기 이 친구 계란 형사가 올라오면 우리 도망치자. 민태야 빨리. 맞어. 그냥 도망치자. 안돼 큰일 났다. 나 갇혔어 바구니. 민태야 빨리. 나 큰일 났어. 못 도망쳐. 여기 누워 있어야겠다. 안돼. 점프가 안돼 시작하니까 게임이. 아니 이럴 수가. 형태야 여기 지금 어떻게 숨어 있는 거니? 이쪽에. 빨리. 큰일 났다. 아니 여기 강제로 2분 동안 갇히게 됐잖아. 살려주세요. 아, 여기 점프가 안 돼. 격도 저쪽으로 도망간 거 봐. 아 웃겨. 그래도 다행히 계란 형사가 나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 못 찾겠지? 여기 지금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올라온다. 나 빨리 숨어 있어야 돼. 그냥 장바구니에 있는 삼각김밥인 척 해야지 이러고. 난 없어요. 왠지 이쪽에서 내려오면 나 끝장이다. 내려갔다. 지금 걸까? 나 못 잡지롱. 난 여기 안에 숨어있다고. 못 잡지. 내롱. 먹어버려. 격도야 조심해. 너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잠깐. 여기 계란 형사가 왔어요. 너도 점프 못하잖아 이 바보야. 얘는 점프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미태야. 아마야. 올라간다. 네, 이러지 마세요. 격도 잡혔다. 격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이에요. 오지 마세요. 삼각김밥 먹어버려. 안돼. 올라간다. 안돼 도망쳐. 다행히 그냥 간다. 못 본 거 같은데? 날 살려주려고 하나 봐. 잠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 나 탈출할 수 있나? 다리가 짧아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살려줘. 안 된다. 다리가 짧은 삼각김밥이라니. 근데 다행인 게 원래 계란 형사가 두 명인데 여기 한 명이 잠수야. 그래가지고 형사 한 명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 그렇네. 원래 두 명에서 찾는 거예요, 또린이 여러분들. 두 명에서 찾으면 많이 찾잖아. 그런데 나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지? 포기해야겠다. 다행히 전 살아남았어요. 10초 후면은 전 살아남았습니다. 경도만 잡혔군. 그리고 여기 계란 형사가 발견된 음식 3명을 찾았나 봐요. 3명. 이제 우리 다시 하자. 그래 다시 하자. 3명 좋았어. 찾았대요. 3명 찾았어. 다시 10초 후에 시작이거든요. 제가 한번 계란 형사가 걸려봤으면 좋겠네요. 경도 아주 키가 멀대처럼 커가지고 경바게트. 뭐야 비빔밥 해 먹어버려. 아이 뭐야. 나 계란 아니야. 이번에는 다른 곳에 숨어 있어 볼까? 같이 가자 민두야.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박. 아까 보니까 여기 계란 형사가 이 위쪽으로 올라갔었잖아. 우리도 한번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음료수 코너인데? 좋아. 원래 이런데 삼각김밥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레몬 친구 쫓아왔어요. 아니 레몬 친구, 동료로 환영한다. 마셔버려. 뭐야? 여기로 어떻게 가? 큰일 났다. 경도는 그쪽에 숨어 있을 수 있나? 괜찮아? 나 여기 키가 비슷해서 별로 티 안 나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거기 100% 걸립니다. 누가 봐도 티 나는데 이거. 여기 안 되겠다. 일로 가지 말자. 경도야 이쪽이야. 빨리. 이제 점프 못해. 맞다. 점프 못해. 어디로 가? 모르겠어. 여기 숨어 있자. 이 숨어있자. 움직인다. 혁도야 너 너무 키가 커. 이쪽으로 올려보자. 안해. 나 이쪽에 있을 거야. 같이 가. 됐다. 안해.
형태야 여기 앞에 있어.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다. 안 돼, 형태야 저... 도망쳐. 안 돼. 다행히 잘 못 봤어요. 오. 다행히 날 못 보고 그냥 가는군. 와, 이 게임 완전 스릴 있다. 친구 봐. 아게트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군요. 빨리 이쪽으로 도망가 볼까? 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전 이쪽에 숨겠습니다. 미도 때문에 나 걸렸어. 아이, 미안해. 이쪽으로 숨자. 아, 뭐야 여기. 어? 여기 파 친구가 있었어. 페퍼. 아니, 이 친구 진짜 친구네. 친구야. 아니, 이 친구 진짜 움직이는 그 유저예요, 같이 하는? 거기 숨어있으면 절대 못 찾겠는데? 와, 이 친구는 절대 못 찾겠다. 여기는 이 친구가 숨어있으니까 내가 그냥 갈게. 에차, 에차, 에차. 저기요, 민밥 저기 휴지 뒤에 있어요. 아이, 뭐예요? 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화면 왜 이래? 아! 도망치자, 도망치자. 당근 친구 안녕. 삼각김밥에 당근 넣으면 맛없어. 미안하지만 넌 나랑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왜? 어? 여기에 숨어있을까? 여기에 숨어있어도 괜찮겠다. 거기 좋은데? 여기 괜찮은데? 저기요, 여기 민밥이 숨어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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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에요, 여기! 아무도 모르는 곳. 제발 그냥 가줘. 저쪽으로 올라간다. 저쪽에 파친구 있는데. 여기 당근 친구도 있어. 여기 봤다, 봤다. 당근 친구 도망쳐. 안 돼. 저 친구의 운명은? 여기 계란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이쪽에 아까 진짜 파 있었는데, 파? 잡혔다. 파 잡혔다. 파 잡혔어. 안 돼. 파 친구 잡혔어. 여기 위치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아주 가는 보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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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싶어요. 제가 계란이 된다면 모두 저는... 다 먹어버리겠어요. 저도요. 아, 아니 이럴 수가. 나 아니잖아. 어? 나 또 숨는 사람인데? 이거 계란 대기가 보통이 아니야. 아... 이번에 좀 다른 곳에 숨어볼까? 에차. 일단은 저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아, 밀지마 친구들아. 아, 뜰. 아, 뜰. 아, 뜰. 아, 뜰. 아니 여기 인기가 많네. 다 이쪽으로 올라가. 아, 뜰. 아, 뜰. 다 길어가지고 이거 다 이 친구들 뭐야? 아, 뜰. 아, 뜰. 기린이야 뭐야 이거? 저기 여기 여기 지금 큰일 났어요. 여기 빨리 올라가세요. 여기 경쟁이 지금 치열해요. 여기 이러다가 형사계란 오면은 한 번에 다 잡힙니다. 아, 뜰. 아, 뜰. 귀엽긴 해, 이 친구들. 아주 질서가 완벽합니다. 친구들아, 안 돼! 조심해! 자, 이제 곧 있으면 형사계란이 움직이기 시작해. 빨리 도망쳐! 5초, 4초, 아차, 3초. 아차, 아차. 이제 형사계란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바로 오겠는데? 두 명 다 움직인다. 빨리. 여기 근데 뭐라고 검색하면은 이거 뭐 밟아가지고 하면은 이거 열리는 건가? 어? 움직이는데? 뭐지? 뭔가 숫자가 움직여요. 자, 숫자를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일까요? 이거 뭐지? 이거 봐봐, 7. 아주 이쪽에 관심이 있어. 7. 7777? 1170이래요. 1170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친구가 채팅으로 쳤어요. 아, 그래요? 1170? 1 11 7 5. 0 그럼 어떻게 되려죠? 0 0을 눌러. 아, 안 돼. 다시. 잠깐만. 왜 그래, 경도야? 여기 형사 계란 두 명 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올라온다. 비켜 이 당근 녀석. 조심해, 다들 도망갈 준비. 어. 이쪽에 있어야지. 좋아. 이러면 나 못 찾지. 이거 뭐야? 이러고 숨어있자. 잠깐만.
어? 이거 빵으로도 변신할 수 있나 본데. 이거 봐봐, 빵. 어, 빵. 이거 먹으면 빵 변신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먹지? 잠깐만, 이거 나 키가 작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여기는 키 친구들. 어, 잠깐, 저기 열렸다. 어, 열렸다. 1170 하면 열리는 건가 봐. 어, 안에 뭐 있는데? 어, 이거 먹자. 뭐야? 나 이쪽으로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으치치치. 우와. 새로운 음식으로 변신할 수 있나 봐. 우와 우와 우와. 어쩌쩌쩌쩌. 아이 고마워 친구야. 친구가 열어줘가지고. 와, 콘소무 포테이토 칩을 획득했습니다. 와, 도망쳐! 안돼, 영서가 왔다. 도망쳐. 침착해, 침착해. 나는 이러면 안 보이지롱. 내가 가면 다 들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아, 조심해, 조심해. 잠깐 여기서. 나 그냥 내려가야겠다. 아치치치. 빨리 도망쳐. 아, 경투가 나 밀어줬다. 고마워. 아, 잠깐만. 경투야, 고마워. 날 밀어줬어. 휴, 어디로 숨을까? 같이 가, 같이 가. 이쪽으로 숨자, 이쪽으로. 이렇게 우산을 밟고 위로 올라가자.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저기 힘들어. 숨자, 숨자. 이쪽에도 친구가 한 명 숨어 있네. 어떻게 숨었지? 여기에 전 숨어 있겠습니다. 후. 아니 저기요. 아, 멀때처럼 키가 커가지고 들킬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다행히 계란 형사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 어? 저기 계란 형사가 오고 있다. 이렇게 숨어야지. 이러면 모르겠지? 아, 네. 여기 왔네. 나 들키는 거 아니야? 에이, 이번 계란 형사들은 잘 못 찾는 친구들이라서 다행이야. 곧 있으면은 다시 시작해. 나 이번에 진짜 계란 형사 걸렸으면 좋겠다.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저기요, 나오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 보여요. 거기 숨어 있어도. 보인다고요? 네, 다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숨었는데? 네, 다 보여요. 여기 보여요. 안돼. 우와. 어? 어? 하하하하. 어? 경투 들었다. 나도 시켜줘. 도망쳐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경투 신났어. 경투 형사 아주 부럽군. 음식을 샅샅이 다 뒤지겠어. 하지만 날 잡긴 쉽지 않을걸. 어, 그 소리 내는 거 보니까 어디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잠깐, 왜 이렇게 안 돼? 갑자기 긴장했나 봐. 일단은 형사들을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겠어. 에차. 헛둘, 헛둘. 10초 후면은 이제 형사들이 움직일 거야. 아, 다들 잘 숨었나? 그런데 경두야, 음식 친구들이 4명밖에 없어. 어, 진짜?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지? 어, 어디 가볼까? 아하. 아, 네. 아, 네. 아, 네. 저기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한 명의 계란 형사가 보이는군. 아. 어디 보고 잡을 수나 있겠어? 난 여기 숨어 있겠다. 이미 한 명 잡았어. 아, 이럴 수가. 친구야, 도망쳐. 안 돼. 아, 누군가 발견돼서. 초밥 친구가. 어. 아, 쩌. 조용히 있어야지. 여기 근처에 있으려나?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죠? 깡깡깡깡깡깡. 큰일났다. 어? 저거 뭐야? 에이치. 이거 뭐야? 찾아봤다. 드디어 형사 계란이 되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봐. 어딨어? 에베베베베베. 에베베베. 아니, 저기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걸렸어. 지금 두 명만 찾으면 끝이야. 그 두 명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우리 고수야 잘 숨어 있을 거야. 알겠어. 아, 일단 지금 자는 게 너무 귀엽다. 저는 형사입니다. 이제 20초 후에 잡으러 갈 거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다들 어디 숨었는지. 그래서 고개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였어.
어디 보자. 아, 10초 남았습니다. 안해. 아니 뭐 두 명 찾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움직여 볼까. 아, 가자. 형사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오호, 나 민계란 형사. 셜록 홈즈라고 불러줘. 가볼까. 우사. 어 근데 이거 아무도 안 보이네. 어, 아, 완전 안 보이지. 여기요. 저기 딱 걸렸으니까 일로 오세요 지금. 찾아보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저기 일로 오세요 지금 좋은 말 할 때. 오케이. 달려드릴 테니까 일로 와보세요. 어. 달고 싶습니까? 네. 여기 왼쪽으로 오세요. 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 실시. 아니 자존심이 있죠. 어, 아 바로 잡히고 싶다고요. 아. 하나. 열 번에. 둘. 셋. 한 번 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세요. 다 했어요. 자, 100번 실시. 아, 둘. 아, 둘. 아, 둘. 휴. 다 했나요?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잡히세요. 자, 마지막 한 명을 찾아볼까. 아, 나 미니 셜록 홈즈. 반드시 너를 찾고 말겠다. 가자. 방금 왜 잠깐 멈췄는 줄 알아요? 어 뭐야 잡았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아니 잡았어.